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다 밝게 라이트포에이입니다. 매장에서 조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LED 전구를 껴서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조광기에 LED 전구를 끼웠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일반적으로 조광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필라멘트 전구, 할로겐 전구,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는 LED 전구를 꽂아서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전구들이 조광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구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전구들이 조광기에 사용할 수 없는 전구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조광기에 쓰는 백열 전구, 그 다음에 이 전구 안쪽에는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어요. 할로겐 전구도 디밍 되고요. LED 필라멘트 전구도 디밍 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껴보겠고요. 일반 LED 전구처럼 생겼는데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구. 아마 국내에서 디밍 스위치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 클래식 에디슨 전구 두 가지 한번 껴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신제품이기도 하죠. LED 타입 이 전구는 이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건 형광등, 뭐 이런 형광등 타입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LED 타입의 에디슨 전구, 디밍이 안 되는 일반 LED 전구, 그다음에 이렇게 인테리어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다이오드 타입의 전구 비교 영상을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조간기에 디밍이 안 되는 LED 전구를 끼우면 이렇게 빛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스위치를 꺼놓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쪽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잔불 제거용 잔광 콘덴서를 끼우면 이 잔불 없어지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간기에 끼웠을 때 잔불이 생기거나 깜빡일 때 콘덴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 전구, 할로겐 전구, 형광등 전구, 디밍이 안 되는 일반 LED 전구, 그다음에 디밍이 되는 LED 전구를 조간기에 끼웠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조간기에는 일반적으로 디밍이 잘 되는 필라멘트 전구나 혹은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디밍이 있는 LED 전구라고 하더라도 디밍기와의 어떤 그런 호환 정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디밍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디밍이 되는 LED 전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벽면에 있는 디밍기도 LED 전용 디밍기로 교체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확인하는 대로 또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보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